제3화 더스트의 습격. 엄청 무시무시하잖아. 저런 괴물들을 이길 수 있을까? 대단하다. 힘만 센 게 아니라 스피드도 무지 빨라. 어? 어서 가서 치료해주자. 그래. 친구들을 치유해줘. 바이탈렛. 괴물들이 나타났었는데. 괴물들은 우리가 다 해치웠어. 너희가 우리를 구해준 거야? 너희 정말 강하구나. 너희들은 누구야? 우린 홍희 장군과 홍희 공주야. 세상의 평화를 지키는 영웅들이지. 이제 다들 안심해. 저기 좀 봐. 뭐야 저 녀석들은. 다들 물러서. 우리가 지켜줄게. 다들 우리만 믿으라고. 숫자가 너무 많아. 이러다 친구들이 또 위험해지겠어. 보호해줘 솔리드 쉣. 지금이야 홍희 장군. 좋았어. 볼수록 대단한 힘이야. 우리도 저런 힘을 얻을 수만 있다면. 홍희 장군, 홍희 공주 정말 멋졌어. 맞아, 둘 다 정말 최고였어. 우리가 좀 멋지긴 하지. 너희 지켜줄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근데 너희는 어디서 온 거야? 이런 강한 힘을 갖고 있다니. 대체 정체가 뭐냐고. 우린. 그리고 어떻게 이런 힘을 갖게 된 거야? 우리도 너희처럼 강해지고 싶다고. 우리한테도 힘을 나눠줘. 힘을 나눠줄 순 없어. 우리도 세상을 지키기 위해 힘을 전해받았을 뿐이거든. 에? 하지만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 지켜줄 테니 걱정 말라고. 채, 뭐야, 힘을 나눠줄 수 없다니. 혼자서만 독차지하려는 거 아니야? 어? 태식아, 저것 좀 봐. 어서 쫓아가보자. 강한 힘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좋은 생각이야. 대체 정체가 뭐지? 빨리 가보자.
녀석들을 찾았다고. 그깟 애송이들에게 당하다니. 이런 멍청한 녀석들. 누구지? 홍의 장군하고 홍의 공주보다 더 강해 보이는데? 저분이라면 우리에게 힘을 나눠줄 수 있을지도 몰라. 기다려라, 홍의 장군, 홍의 공주. 홍의 장군. 저게 뭐야? 해빈님이 얘기한 악의 무리인가봐. 저거 봐, 꽃이 시들어버렸어. 검은 기운에 닿으면 안 돼. 살아있는 생명들을 아프게 하나봐. 저 녀석들. 그래, 이거야. 이렇게 멀리서 공격해야 해. 자, 좋았어. 생선은 기분인데? 용기와 지혜의 소석이란 말이지? 사원소의 소석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셨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해부님!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저희가 이런 힘을 갖게 된 거죠? 용기와 지혜의 소석이 너희를 찾아간 거란다. 이 소석들이요? 그래, 세상을 지켜줄 용감하고 지혜로운 너희들에게 레드 파워를 전해준 거지. 그 레드 파워가 너희를 홍의 공주와 홍의 장군이 되게 돕는 거란다. 홍의 공주와 홍의 장군이요? 그게 우리 이름이군요. 정말 멋진데요? 그런데 학교에서 말씀하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유권소란 건 뭐죠? 유권소는 용기와 지혜, 그리고 자연의 사원소, 물, 불, 흙, 바람으로 이루어져 있지. 본디 유권소의 수호석은 천계에서 인간들을 돕기 위해 만든 것이란다. 하지만 이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지닌 비루스와 그의 부하 프레타가 사원소의 수호석을 손에 넣고 말았지. 그 때문에 지구는 점점 오염되고 인간들의 건강과 안전도 위협받고 있는 거란다. 그럼 큰일이잖아요. 수호석들을 어떻게 되찾아야 하죠? 너희들의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단다. 사원소의 수호석 안에 강력한 힘을 가진 수호신들이 깃들어 있는데, 이들은 그 수호석을 가진 주인에 따라 악하게도 정의롭게도 변한단다. 그리고 이 사원소의 수호신들을 다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배움의 기운인 용기와 지혜의 원소지. 바로 너희가 지닌 것들 말이다. 속보입니다. 정체불명의 괴물들이 도시를 습격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아까 학교에서 만난 괴물들이잖아. 그리고 저긴 우리 동네야. 어서 가자.
뭐지? 어, 그만둬! 친구들을 괴롭히지 마! 야! 대체 정체가 뭐지? 괴물들을 해치우고 친구들을 구해야 해! 가자, 홍이 장군! 히얏! 어? 어? 뭐야, 저 녀석들은! 다들 물러서! 우리가 지켜줄게! 다들 우리만 믿으라고! 숫자가 너무 많아! 이러다 친구들이 또 위험해지겠어! 보호해줘, 솔리드 쉣! 지금이야, 홍이 장군! 좋았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너희가 수호석의 주인이라니 가스럽구나. 미우야, 저것 봐. 싸움이 시작되려나 봐. 과연 누가 더 강할까? 놈들에게서 수호석을 빼앗아라. 보호해줘, 솔리드 쉐이드! 숨에 치워주마, 대타! 자신만만하구나. 흐냥! 어? 이럴 수가! 가소롭구나. 이제 내 차례인가. 역시 엄청 강한 분이잖아. 드디어 수호석을 얻게 되었고. 정신 좀 차려봐. 어? 감히 네 놈들이. 우리가 수호석을 뺏길 줄 알고? 이제 안 받을 테니까 각오하라고. 두려움을 떨게 해주마.
만만치 않잖아.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는데? 제법이군. 가만두지 않겠어, 프레터. 함께 싸우자. 그게 소신. 각오해라, 프레타! 덤벼먹어라. 겁도 없이 까부는군. 수호신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주마. 괴물이 나타났잖아. 대체 우리가 모르는 힘을 얼마나 더 갖고 있는 거야. 힘을 보여주고 사람의 소식. 흙의 소신이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다니. 상성을 이용한 거야. 바람이 흙을 깎아낸다는 걸 알고 바람의 수호신을 소환한 거라고. 가서 온 것들 천천히 가지고 놀아주지. 일어나거라, 홍의 장군, 홍의 공주. 해부님! 친구들이 위험해요. 어떻게 해야 하죠? 드디어 그레이트 가디언을 불러낼 때가 되었구나. 그레이트 가디언이요? 그레이트 가디언은 용기와 지혜의 소속으로 빚어진 강력한 소신이란다. 너희를 도와 함께 싸울 수 있을 거다. 포기하지 말고 조금 더 힘을 내서 그레이트 가디언을 불러내거라. 힘을 내서 한번 해보자. 응? 용기와 지혜의 소속! 어? 안 되나 봐. 제발. 홍의 장군, 홍의 공주, 포기하면 안 돼. 조금만 더 기운내. 우리도 힘을 보탤게. 나도 함께 싸우겠어. 그레타, 너 따윈 두렵지 않다고? 죽어보자! 안 돼! 퇴사! 친구들은 그레타와 함께 마계로 붙잡혀간 거란다. 해부님! 마계는 암흑의 기운으로 가득한 것. 마계로 들어가 친구들을 구하려면 더 강해져야만 해.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더 강해지겠어요. 그래, 우리 힘을 모아 프레타를 꽁 물리치자. 기다려 얘들아, 우리가 반드시 구해줄게.